지난 5월 완도 지역 섬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기쁜 소식이 전해졌죠? 네, 맞습니다. 20년 수건 사업이었던 완도 고흥간 해양관광도로가 국도로 승격됐는데요. 이 섬 지역 주민분들의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또 국비를 들여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재정 부담이 줄고 추진도 원활할 거란 기대가 높은데요. 자세한 내용 김신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도군 약산면 당목항입니다. 금일과 금당도 등으로 하루 평균 20차례씩 배가 오갑니다. 100길로만 들어갈 수 있다 보니 섬 주민들은 열악한 교통 환경이 늘 아쉬울 따름이었습니다. 이동할 때 자유롭지 못하는 게 참 문제죠. 이게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 지켜야죠. 이게 사람이 급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뭐 일이 생겨서 도시를 가야 되거나 할 때 그 배 시간. 그 배가 또한 거리가 한 40분 정도 걸리잖아요. 어차피 차 타고 가면 5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불편함이 많이 있었죠. 지난 5월 국토교통부 발표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완도와 고흥을 잇는 해안관광도로가 추진 20년 만에 지방도에서 국도로 승격된 겁니다. 완도 고흥 간 해안관광도로는 완도 약산과 금일, 금당, 고흥 거금도를 잇는 42.4km 구간으로 국비 9천억 원이 투입돼 5개 다리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해안관광도로가 완공되면 완도에서 고흥까지 평균 3시간 이상 걸렸던 이동시간이 30분까지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내륙으로 우회해 130km를 가야 했지만 다리가 생기면 이동거리가 88km 정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완도 고흥간 국도 승격으로 5개의 연육교가 개설되면 관광객들의 접근선 개선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서 주민들의 교육, 의료 혜택, 농수산물 운송비 절감으로 소득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우리 군이 해양 관광 거점 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완도 고흥 간 국도는 지방도에서 국도로 승격됐지만 국비 확보와 실제 공사 추진을 위한 국도 건설 계획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완도군은 앞으로 제5차 국도 건설 계획 수정이 진행되면 이번 사업이 반영되도록 하고 안 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인 제6차 국도 건설 계획에 반영되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20년 수건 사업이었던 완도 고흥 간 해안 관광도로 건설에 국비 지원 발판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지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